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힌스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착장을 제가 최대한 힌스 느낌하고 비슷하게 맞춰봤어요. 어쩌면 존똑일지도 몰라요. 지금 나가는 사진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누가 말해도 비슷해요. 사랑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구독, 알람, 좋아요. 일단은 힌스 하면 요즘 인스타그램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 인스타 감성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힌스 느낌이 이 일반인 얼굴에도 발톱 때는 좀 심하고 그 발가락만큼만이라도 비슷하게 느낌이 나는지 저는 오늘 그게 목적입니다. 뭔지 딱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바로 힌스 리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일단 여러분, 제가 딱 어떤 마음으로 구매를 했냐면 왕창 사서 모든 색상을 리뷰를 할까 이러다가 마음을 돌렸어요. 일단 가격대가 좀 비싸요. 물론 제가 옛날에 백화점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때만 해도 퀄리티가 로드샵이 백화점보다 좀 별로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되게 구린템으로 하는 메이크업 막 이런 영상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갓성비템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섀도우 하나에 1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잘 쓸만한 섀도우 색을 4개를 딱 골라봤고요. 딱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도 지금 립 하나에 19,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글로우 밤 치크 또 힌스 하면 막 반짝반짝 이런 느낌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도 되나 보려고 하나 샀고 또 막 글로우 이런 거 뭐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샀고 이걸 다 샀더니 몇 개 안 되는데 181,000원이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되게 오랫동안 잘 쓸만한 색들로만 샀는데도 이 가격인데 발라볼게요. 일단 패키지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무광이고요. 막 뭔가 이 케이스가 엄청 고급지다 이런 느낌까지는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힌스 열면 거울이 있어요. 이게 크, 이 거울이 들어가면요 단가가 올라가 또 고급스러워지긴 하죠. 또 닫았을 때 이렇게 자석인 점. 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되게 독특하다. 자, 이렇게 네 가지예요. 딱 봐도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릴 만한 색깔로 제가 고른 것 같죠? 아주 뮤트뮤트하면서 기본이 될 만한 색깔. 그리고 이쪽은 음영을 주면서 아이라이너 풀어줄 색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제 스타일로 잘생긴 것 같습니다. 눈 한쪽씩 가면 딱 좋겠죠? 뉴 뎁스 아이섀도우의 어니스티라는 색상입니다. 제가 매번 쓰는 200T 레이 브러쉬에 묻혀서. 헐, 잠시만. 나 짙은 색 섀도우 안 어울려 한 사람은 사야겠는데? 아니 약간 섀도우가 살짝 거친 느낌 있어요. 여러분 저 아시죠? 그 텍스처에 굉장히 민감한 여자라는 거. 그러면서도 음영감이 싹 생기면서 나 지금 화장이 되고 있어 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화면이 지금 여러분 보여요? 이거 자연스러운 이 음영감 뭐야? 이게 회색 느낌이 있는데 발색이 쭉 올라오네. 그러면서도 흰기가 안 보여서 난 너무 좋아. 저는 음영을 줄 건데 흰색 섞여있으면 진짜 싫거든요? 제 취향 저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섀도우라서 가루 타입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왜 어딘가 모르게 눈두덩이가 되게 건조해 보이죠? 우리 다리 피부살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약간 거북이 등껍질처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 느낌처럼 질감이 살짝 표현이 되네. 제 색감은 마음에 드는데 제 눈두덩이가 이런 질감이 되는 섀도우는 좀 처음 봐요. 좀 건조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뉴뎁스 아이섀도우인데요. 이번에 얼루어 인모션이고요. 아까 색상에 비해서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은 똑같지만 채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죠? 역시 발림성, 발색력, 부드러움, 뭉치지 않음 다 인정입니다. 이거는 건조함이 덜한데? 여러분 이거 느낌이 달라요. 지금 이쪽이랑 텍스처 완전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딱 고급지다. 완전 그 백화점 섀도우예요. 얘는 너무 마음에 들어. 언더도 해볼게요. 언더 해보면 딱 알아요. 와, 이게 이렇게 색깔이 쭉쭉 올라온다고? 무펄을 이렇게 잘한다고? 원래 무펄 섀도우가 만들기 어렵고요. 무펄이 변색도 더 잘 돼가지고 그거 잡는데도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 톤에서도 이쪽이 색감이 좀 더 음영직이 잘 올라오는 것 같죠? 색감의 느낌 잡으려고 질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도 좀 더 덧발라볼게요. 왼쪽을 제가 많이 덧발랐거든요. 아니야. 이게 손끝에 지금 질감이 달라. 이거는 진짜 촉촉하게 되게 고급 섀도우처럼 착착 들러붙는데 이쪽 거는 되게 거칠한 느낌이 들어서 왜 거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번 가만히 있어 볼게요. 그럼 이번 색깔은 질감이 어떨지 이게 갑자기 집중이 되는데요. 바비브라운의 세이블 색상의 역할을 해줄 만한 빌드온 색상입니다. 저는 이런 회브라운 같은 음영 색깔이 꼭 필요하거든요. 요거 해보니까 되게 촉촉한데요. 뷰티 유튜버. 지금 이쪽 텁텁하게 표현된데
색감이 조금 비슷해서 그런지 겹쳐져 올라가는 게 되게 싹 세게 올라간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자연스럽고 예쁘고 뭐 딱히 붉은 게 없고 딱히 노란 게 없고 딱 제가 찾던 그건데요? 오, 음영 올라오는데? 아까 그 건조했던 그 느낌을 얘가 덮어버렸어. 일단은 이쪽 눈도 음영 먼저 가봅니다. 여기에 이뻐야 되는, 오, 이뻐야 되는데? 이쁠까? 눈 앞머리까지 자연스럽게 했을 때 탁하지 않을지. 색감 자체가 요 핑크끼에 어울리니까 살짝 탁해지는 감은 있다. 그래서 얘는 피부톤이 좀 밝거나 명도가 높은 게잘 어울리는 저 같은 봄, 웜, 여, 쿨, 뮤트, 막, 요런 톤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딥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요즘에 웨이크메이크나 에스쁘아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음영 섀도우보다 조금 더 딥해요. 웨메나 에스쁘아가 좀더 맑게 색감을 뽑아내는 느낌? 이 정도 음영 섀도우에서는? 근데 가루날림은 없어요. 섀도우 자체가 좀 촉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그마한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뒤쪽에 삼각존. 삼각존 음영 줄 때에는 이런 색깔이 진짜 탁월하거든요? 오른쪽도 한번 음영을 언더 뒤쪽 삼각존에. 밀착이 워낙 잘 되니까 저처럼 삼각존이 그렇게 예쁘게 음영이 싹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게 쓸수 있겠어요. 얘는 써보면 써볼수록 언더 삼각존 뒤쪽에 추천. 심심한 듯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제가 되게 데일리스러운 느낌으로 우리 일반인들도 활용 정말 가능한 건지 그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대로 뷰러하고 아이라인 좋아하는 걸로 그리고 올게요. 이 무드 살리기 위해서 제가 원래 항상 브라운만 쓰는데 메이크업 포에버 S50번에 살짝 회색 느낌의 요걸 써볼게요. 와, 잘 어울려. 지금 뜻밖의 조합을 찾았어요, 여러분. 아이라인 풀어줄 색상으로 쓰려고 산 뮤즈 오버. 용량이 이거 짐승 같은데 평생 가도 못 쓰겠는데? 뭔가 딱 대자마자 아이라인이 싹 풀어진다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보자, 보자. 자연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가루날림은 뭐 거의 없어요. 색감도 좀 희한하게 탁하고. 근데 전좀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네요. 되게 자연스럽게 아이라이너를 풀어주고 싶을 때쓸수 있는 색상? 오히려 제가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했으면은 풀어줬을 때 조금 더 얘가 색깔이 튀어서 아이라이너하고 이 섀도우하고 잘안 섞였을 것 같기도 해요. 이또 아이라인을 언더에 그리면은 너무 인상 세 보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윽한 색감으로 언더에 그려주면 더 무드있어, 진짜. 일단 너무 무펄이라 그런지 저는 조금 아쉬워요. 여기에서 뭔가 더 펄로 놀아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반짝반짝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참고 마스카라 해볼게요. 홀리카. 그것도 자연스럽게 살짝만. 약간 일상에서 적용되는 느낌 보기 위해서 속눈썹 안 붙이고 이 정도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궁금했던 심지어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트루 디멘션 글로우 치크. 멜로우 색상입니다. 이것을 눈두덩이에도 바를 수 있다고 하고, 인중 위에도 바를 수 있다고 하고, 볼에도 바를 수 있다고 하는데, 손으로 발라도 발릴까요? 광택? 요 광택 느낌이 그대로 얼굴에 올라갈까요? 지금 화보 따라잡으려면 뭐야 이거? 한참 발라야 되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한참이 아니라 밤새도록 발라야 되겠는디? 제가 원래 크림 치크를 손으로 바르는 거를 좀 무서워해요. 워낙에 피부가 잘 떠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실제로 오오오오 광 살아 있어. 되게 예쁘고 은은하게 발색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파데가 뭉친다 이러진 않아요. 오, 질감 고급진데. 와, 이거 지금 제 얼굴 원래 현실에서 3D지만 더 3D 같지 않아요? 뭔 소리야? 나 지금 어뮤즈의 그 치크 그거 말고 예쁜 거또 찾은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이 미샤 퍼프에. 잘 묻어나네. 퍼프엔 어떨지. 오! 퍼프 색감 발색 장난 아님. 훨씬 세요. 그리고 손으로 할 때보다 광택감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은은한 코랄이 그냥 일반적 블러셔가 된것 같아요. 여기가 훨씬 예쁘죠? 얘는 뭔가 되게 입체적으로 반짝반짝거림이 홀로그램처럼 바뀌는 느낌? 근데 이쪽은 바뀌긴 바뀌는데 뭔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더 뭉쳐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블러셔는 손으로 바를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심심함을 이 블러셔가 잡아주죠, 지금? 그리고 또 이게 돼? 했던 트루 디멘션의 레디언스 밤. 얘가 그 글로우한 느낌을 내주는 여러분들 또 글로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급진 피부표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파데 위에 밀어버리면 파데가 벗겨지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얘를 밀어서 발라보겠습니다. 블러셔 표현이 여기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왕에 이쪽에 살짝 여기보다 덜된 김에 얘를 이쪽으로 밀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첫 발색은 손등에 조금
덜어내고. 헐, 이렇게까지 지워진다고? 오마이갓, 잘못된 선택. 이거 스틱제로 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밀어낸다. 일단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맞는 방법으로 손으로 녹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광 표현된다는 게 의심스럽냐? 아, 이렇게 적셔라. 자세히 보면은 파데가 뭉쳤다 떼떼떼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약간 그런 게 있긴 해요. 이건 조금 감안해 주셔야 돼요. 요런 질감 표현하려면.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 붙지 않아요? 당연히 무수하게 붙겠죠. 이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보고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광이 살아나긴 하네. 자, 그럼 이제 더 촉촉하게 콧대도 좀 한번 해볼까요? 볼록 렌즈야, 더 앞으로 쏟아져라. 어머, 어머, 어머. 코가 더 길어졌어. 꼭두각 신형. 여기 인중, 여기. 델랑가 몰라. 어우, 좋다. 나 지금 흰수 화보 따라 하려는데 지금 분위기 망한 것 같은데. 아, 지금 요 옛날 스타일 여기 눈썹 밑에도 해줘야 되고요. 하, 이런 거 빠지면 또 이투루가 아니지. 내가 뭘 화보를 따라잡겠니. 그런 김에 아까 이 치크 눈두덩이 좀 된다고 했잖아요. 더 가시죠. 아, 눈두덩이는 발색이 그렇게 세게는 되는 것 같진 않긴 해요. 얘는 그냥 치크에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좌우로 흔들어 본다. 여기에 되게 그런 블링블링한 그런 효과 넣어야 됩니다. 표정도 그윽하게 할게요. 잊지 마, 잊지 마. 어우, 힌스가 잠자던 나의 뷰티 유튜버 본질을 또 깨워내네요. 그러면 이제 립 3개를 한번 발라봐야 돼요. 일단 제일 안 어울릴 것 같은 마트를 먼저 발라볼 텐데, 얘는 커팅이 되게 깊게 되어 있네요. 색깔 이름은 Above Passion. 패션 위에 있다는 건가요? 지금 패션계의 최강자인 저를 눌러보겠다는 뜻 아니겠죠? 아, 근데 얘가 너무 꺾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르면서 여기가 닿아요. 스틱에. 적응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마트가 그렇게 많이 엄청 매트하진 않아요. 보송보송 느낌? 괜찮지 않아요? 그냥 되게 데일리한 느낌으로 출근하거나 학교 가거나 한다고 했을 때안 부담스럽고 색깔 너무 고급스러운데? 촉촉한 얼굴 느낌이었는데 나 얼굴 너무 사우나에 젖었다. 괜찮죠? 직캐도 해볼게요. 지금 이게 더 낫긴 하겠지만. 그죠? 컬러는 잘 고르. 화면이 왜 이렇게 뻘겋냐? 잠시만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어색하실 수 있는데 멀리서 또 볼게요. 저기 오호라 네일은. 어우, 뭐니? 이야, 대박. 여기 네일에 머리카락 꼈어요. 내 머리털을 뽑아버렸다.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드리자면 오호라 네일즈 2주 동안 되게 괜찮긴 하거든요. 가성비 장난 아니고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대로 이제 어디 회사에 출근을 했다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면 약간 미팅 가가지고, 우리 회사 이런 회사거든요? 할때 그런 느낌인가? 전 아까 연한 게더 이쁜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공병 리뷰에도 나왔던 세포라 이 리무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술 정리 꿀템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립립이 엄청 하잖아요. 이니스프리 셀먼 베이지 이 색깔이 입 정리하기 짱 좋아요. 물론 손에 묻어서 좀 귀찮긴 한데 엄청 자연스러워. 쿠션보다 장점이 뭐냐고요? 그 정도까진 없고요. 다음은 쉬어 타입이고요. 제가 잘쓸것 같은 색상. 인더 모먼트. 이 집의 테이프 정신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끈끈이 하나도 안 남고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떨어져요. 힌스가 테이프를 잘하네. 이거 이쁘겠는데? 오, 엄청 질펀하다. 부정적이진 않아요. 아주 긍정적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이게 좋다. 고급스러워. 그리고 엄마 루즈 냄새 나요. 제가 그 누드 톤들이 되게 잘 어울린다는 에스쁘아의 모디스트, 그런 색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안 받거든요. 그게 매트해서 그런가 같은데, 저는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도 이런 질감을 발라야 어울려요. 약간 은선 씨, 우리 정리해야 했던 거 그거 혹시 지금 다 되셨을까요? 이런 느낌. 아, 아직이라고요? 그럼 되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하, 이 느낌. 다음 색상 아주 기대되는데 가볼게요. 무드 인핸서 리퀴드 글로우 파인드 아웃. 잠시만. 테이프 맛집이었는데 아, 약간 남았어요. 아주 약간. 전 이게 좀 제일 기대가 되긴 했거든요. 생각보다 느낌이 되게 투명하다.
하면 뭉치겠죠? 오, 자기들끼리 주어짐도 없네? 이렇게 했을 때 뭐 약간 끈적임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요플레도 제형 특성상 좀 많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이 텍스처 통일은 좀 되는 것 같죠? 물에서 볼까요? 완전 되게 고급스러운 데일리 느낌으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클래식컬한 가방 하나 착 매주면 여름에도 뭐 이런 소재 그렇게 덥지 않게, 아니면 소매 걷으면 어차피 반팔 되니까 팔찌 하나 툭 차주고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에요. 리뷰하려고 샀지만 제가 평소에 되게 잘 쓰겠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 대표로서 리뷰를 해보았는데 또 화보 느낌을 살짝 안 따라해볼 수 없으니까 머리 살짝 만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머리도 묶어보았는데요. 어떻게 화보 느낌 조금 나긴 나나요? 아무튼 그래서 화장품이 엄청 많은 제가 돈을 직접 주고 구매를 했을 때 아깝지 않고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할 만한 한 가지는 뉴뎁스 아이섀도우 얼루어 인모션 이 색상입니다. 사실 색상이라는 게 제 개인 취향이 너무 많이 반영된 거라서 많은 분들이 다 이 추천템이 베스트일 수는 없겠지만 저처럼 좀 색감이 진한 거보다는 여리여리하면서 이렇게 옷하고 뭔가 무드를 맞추는 음영이 싹 지는 그런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 올리시는 분들은 이런 고급스러운 음영 섀도우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 18,000원대에 이 질감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니스티 색상은 제가 비추하고 갈게요. 왜냐면 얘를 발랐을 때 너무 눈두덩이 위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게 표현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립스틱 중에서는 저는 이 리퀴드 글로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쉬어, 마트 이런 다른 제품들도 텍스처 되게 고급스럽고 색감도 너무 예쁘기는 한데 이 되게 푹신하면서 약간의 이 질펀한 느낌이 나는 이 질감이 저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적절하게 투명하게 표현이 되는 게 역시 색감 짙게 올리는 것보다는 여리여리하게 표현되는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 너무 고급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록 마스크에 좀 묻어날 수 있고 답답한 느낌이 약간은 들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붙을 수도 있지만 단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이 느낌이 그냥 뭐 사무실에 있으면서 입술 고칠 때 립밤 따로 바르고 립스틱 따로 바르고 뭐 그러는 거보다는 그냥 이거 하나만 수정할 때 발라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이런 룩을 하실 때에는 눈썹을 조금 이런 러프한 느낌, 제가 오늘 FMGT 펜슬 브로우하고 스킨푸드의 그 초코 아이 브로우 케이크 그거하고 섞어서 발랐거든요. 파우더 타입으로 이렇게 촥촥촥, 그리고 이 에뛰드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로 이렇게 눈썹 결 한번 싹싹 이렇게 살려줘봤습니다. 결론은 뭐다? 뻔뻔하게 데일리에서도 힌스 화보 느낌, 일반인도 된다. 여러분의 판단은 된다로 해주십시오. 오늘 힌스 리뷰를 통해서 아주 제 맘에 쏙 드는 아이섀도우를 하나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이런 화보 느낌 일반인 따라 가능한지, 그런 브랜드 뭐 여러분들이 던져주시면 제가 냉큼 물어갖고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